우리 신체는 매일 음식과 환경, 대사 과정 등을 통해 여러 독성 물질에 노출되며 쌓이게 된다. 이런 독성 물질은 자연스레 배출되지만 너무 많이 쌓일 경우 이런 신체 작용에 문제가 생기며 이로 인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몸에 해독이 필요하다는 신체의 7가지 징후들에 대해 즉시 알아보자. 1. 입냄새. 제대로 양치를 하고 있음에도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라면 독소 때문에 배설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다. 이 경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주고 경우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2. 집중력 저하.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만성적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 역시 몸에 독소가 찼을 가능성이 있다. 가공식품이나 담배, 술 등으로 인하여 신체가 독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3. 두통. 각종 식품 첨가물, 환경오염 물질 등은 두통을 일으키는 전형적 원인으로 꼽힌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두통이 산발적으로 생기거나 하는 경우라면 체내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일 수 있는데 이런 두통 증상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 4. 방귀. 방귀는 몸에서 특정 음식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전형적 증상이다. 이외에도 소장의 박테리아에 변화가 생길 때에도 가스는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방귀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가스가 심하게 차고 냄새가 심한 경우라면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징후일 수 있다. 5. 소화불량. 보통 소화불량 증상은 지방이나 정제된 설탕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만성 소화불량 증상이 있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주 소화불량 증상을 겪는다면 이 경우 역시 체내 쌓인 독소가 문제일 수 있다. 지속적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을 섭취하자. 6. 불면증. 혈류에 독소가 쌓이는 경우 수면 유도 화학물질 방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은 이외에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7. 황달. 황달 증상이 있는 경우 혈류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며 피부와 점액 조직이 노랗게 변하게 된다. 이는 간과 관련한 질병이 있거나 몸에서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으며 간 기능을 개선하는 건강식품이나 약 등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